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감동적으로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은 그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인사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강해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그저 간단히 인사말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은 그저 인사말로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무조건 갖다 베껴 쓰는 인사말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저 옛날에 우리가 편지 쓸 때는 모범 편지 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편지를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쓰려고 하면 옆에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한테 가서 편지 좀 써주세요. 이래가지고 편지를 쓰는 일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나오는 말이 정해진 거예요. 문구가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이 시절이 그 나가는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정형화된 말도 생각이 안 나네. 아버님 기체의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야, 세상에. 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네. 간에 시절이 두루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 보고 여기서 한 문금 저기서 한 마디 이래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하면은 편지 예문이 있었어. 편지 예문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저도 편지 예문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투로 쓸 것이냐, 한글투로 쓸 것이냐, 봄에는 어떤 말을 쓸 것이냐, 여름에는 어떤 말을 쓸 것이냐, 가을과 겨울은 어떤 말을 쓸 것이냐, 그거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보고 적절하게 찾아서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가 이 서신서의 인사말을 그런 식으로 쓴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거는 인사말로 간단히 넘어갈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이 말을 사용하는 사도의 의도를 제대로 알면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장엄하게 진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작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겜성 가까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어져 있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땀은 붉은 땀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하늘 위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이라고 경백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낮은 곳에 처하였다가 지극히 높아지신 영광스러운 분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사말은 단순한 정형화된 인사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런데 그가 인사말 속에서 의뢰껏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이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뭐 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도 왜 편지를 쓰면서 뭐 이만청청 그냥 끝냅니다. 그러나 그 얘기하잖아요. 당신에게도 늘 건강이 또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만청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대방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원하는 내용은 편지에 당연히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문구는 그러한 정형화된 틀은 아니에요.
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문구가 아니라 사도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문구였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뭐 자연으로부터 온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자연에서 오는 거야. 산에서 나무를 캐면 자연에서 채취한 거죠. 밭에서 뭐 무, 배추를 수확하면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진행되도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으나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이 세계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아마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이 자기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을 하며 살았는지, 자기 생각으로는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을 줄이야. 깨닫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세상에 자기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원하시고 이 원수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요. 이분이 참 얼마나 경건한 분인지 그의 신앙, 그의 모든 것들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그 상황에서 좌익과 우익 뭐 이런 그 문제로 청년들이 늘 대립하고 하던 그때에 그만 아들들이 이 좌익 학생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오히려 그 좌익 학생, 자기 아들을 죽인 이 학생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의 양자를 삼았더라 하는 일이죠. 그래 이 사실을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 학생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게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딱 들면 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총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만 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또 무엇을 아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것이 은혜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항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만 할까?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지요. 왜 내가 하는 일들은 할 때마다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그런 마음도 들지요.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난관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반드시 얻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복음의 특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면 그 섭리는 은혜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인식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것들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작용하게 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기를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 즉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 것이냐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기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의 감화력을 또한 은혜라고도 이야기하죠. 누구는 참 은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스데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화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19세기 중엽에 스코틀랜드 던디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였던 이 맥체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2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면 성도들이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얼굴만 보고도 흐느껴 울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그렇게 될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이 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예, 참 자신이 없어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도전이 됐어요. 그래, 내가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것들이 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이 능력의 두루마기를 뭐 입혀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 이 두루마기를 뭐 전달했다더라. 이제 그런 그 성경의 사건으로부터 비유적으로 능력의 두루마기. 요 능력의 두루마기가 뭘까요?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격과 신앙의 어떤 감화력, 어떤 영향력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충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되어 우리에게 늘 증거로,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모든 어려운 난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사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난관이 오히려 변화되는 일들과 그리고 그의 인격 속에 역사할 때에는 그에게 감화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게 하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그리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서로 분열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넘쳐나면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 속에 영향력, 감화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온유하게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다함이 없이 그침이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바로 그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 속에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요, 냉랭합니다. 여기 뭐 난로불 아무리 뜨뜻하게 해놔도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의 얼굴에 나타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은혜가 넘치시는 얼굴이군요. 말씀을 안 하시네. 어? 말씀 안 하세요. 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넘치시는 얼굴이군요. 예. 은혜가 넘쳐야 돼요. 얼굴로부터. 어? 저는 그 시편 42편 5절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성경 말씀을 다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얼굴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얼굴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요새는 좀 안 도와주시나 봐. 얼굴이 좀 주름살도 생기고.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달라는 얘기예요. 얼굴 로 대표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즉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가 사라져요.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가 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속에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은혜가 없으면 이 십자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은혜가 없으면은 십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냉랭합니다. 왜? 십자가가 은혜의 근원인데 이 은혜의 근원으로 받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성경에서 반복되는 인사말이려니 그리 생각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그리고 장차 영원하도록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